모험 자본 역할을 하게 될 성장 사다리 펀드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첫 하위 펀드를 맡게 될 5개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 사다리 펀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성장 사다리 펀드 자문기구인 투자운영자문위원회는 12일 성장 사다리 펀드 현판식을 갖고 사무국에서 제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성장 사다리 펀드는 기업의 성장 단계인 창업과 성장, 회수에 맞게 운영하는 펀드로 3년간 6조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처음으로 조성되는 하위 펀드인 스타트업 펀드는 최소 1,250억 원 규모로 이르면 이번 주말 5개 위탁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이어 10월에는 회수금융 하위 펀드인 세컨더리 펀드와 재기지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며 연말에는 코넥스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성장 사다리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할 경우 조성 규모를 더 확대하는 등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성장 사다리 펀드가 운영 목적에, 조성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어야만이 창조금융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창조금융의 기반을 둔 창조경제가 이 원래 그 대통령께서 생각하셨던 대로 우리나라에 이 구축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금융위원회는 성장 사다리 펀드가 이 조성 목적에 맞게 이잘 운영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고, 이날 개최된 펀드 설명회에는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설명회에 참가한 투자자들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죠. 이 단계별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전체 어떤 저희들 벤처 기업들 모두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의 펀드이기 때문에 기대가 클 겁니다. 성장 사다리 펀드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위축되어 있던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켜 기업들이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수 있을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